요즘 하늘을 자꾸만 올려다보고 싶을 정도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 하늘 꼭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6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서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햇볕을 가려주며 자외선 지수가 보통 단계로 내려가겠고요. 다만 영서와 남부 곳곳으로는 자외선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 현상으로 여름도 일찍 찾아오고 에어컨 사용도 빨라질 텐데요. 에어컨 작동 전에는 필터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로 깨끗이 닦아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냉각핀에 먼지와 곰팡이가 끼어 있다면 중성세제를 칫솔에 묻혀 긁어내주시고 송풍으로 돌려 냉각핀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